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예레미야 11장 7절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은 한없이 연약하기도 한 존재입니다. 기상관측 이래 115년 만에 큰 폭우가 내려서 어떻게 손도 써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불안한 환경 속에서 뭔가 마음의 위람을 얻기 위해서,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갖가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서 복을 빌고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우상도 그 마음에 참된 평안함을 가져가지 못하고 어떠한 복을 가져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일적인 위로함이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 만드는 우상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오늘 예레미야서 7장 1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 스스로를 믿고 육신의 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미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가난과 저주와 질병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의 저주와 육신의 질병과 사망이 다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다가온 것이 바로 가난과 저주와 질병, 절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저주와 절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의 시편 146편 3절 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어떤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죽는 그 순간 그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권력이 다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치 사막의 가시떨기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6절입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대하여서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당해도 철저히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있다가도 사라지고 또 그 힘이 영원하지 않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복의 권을 내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치료가 임합니다. 회복이 임합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 동안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당할 때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시편 25편 1절 2절입니다 야훼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야훼의 선한 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할 때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안함이 임하고 주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25편 1절 2절은 말씀합니다.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제일 주요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가 물줄기가 그 강 줄기에 닿아 있어서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푸르청청하며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이와 같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말씀의 강에 깊이 내리고 있으면 어떤 환란의 가뭄이 오고 환란의 시련이 다가와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 깊이 담가놓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인도함을 받으며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환란이 다가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을 찾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 섬기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어제 아침에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슬펐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마음이 슬픈가? 계속 슬펐어요. 그런데 오전에 문자가 들어오기를 목사님, 우리 아들이 용인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했는데 며칠 못 간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로님, 제가 주일 오후에 창원에 8.15 연합집회가 있고 또 월요일날 부산에서 또 8.15 연합집회가 연이어져서 다녀오는 대로 제가 병원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또 어저께 따라 또 결혼식 주례가 두 번이나 있어가지고 결혼식을 주례를 인도하는데 성령께서 지금 가라 말씀하셔서 비는 부슬부슬 오고 용인 호스피스 병원이 얼마나 먼지 2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가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가족들이 다 왔어요.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이크를 잡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눈 감고 전혀 기운이 없던 그 아이가 눈을 뜨더니만 아들이 눈을 뜨더니만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올라오는 동안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위상의 모든 걸 다 누리며 사는 것 같아도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고 간다. 하루를 살아도 바르게 살아야 되고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영광으로 살아야 됐다 결심을 하고 집에 와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시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편하게 오늘 좀 전에 아들이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고통도 괴로움도 천국에 갔으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가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충성하신 장로님이고 아들이 아직 50이 안 됐기 때문에 참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플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다시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그냥 가슴만 조금 멍했는데 아들이 죽으니 너무 막 슬프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50도 안 된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천국 소망이 있기에 거기 그 다음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 예수 잘 믿고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 외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잘 믿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미즈노 겐조는 전신마비 장애를 가진 일본 기독교 시인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들로산으로 뛰어다니는 건강한 소년이었는데 11살 때 여름에 일기차는 홍역을 앓게 되고 뇌성마비를 앓게 돼서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말도 할 수 없게 되고 그냥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2살이 된 어느 날 마을에 전도활동 하던 목사님이 그 겐조의 집에 와서 빵을 사러 왔다가 얘기를 듣고 성경을 놓고 갑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이 가정을 변화시켰습니다. 미즈노 겐조의 어머니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겐조가 눈을 크게 뜨고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몸도 움직이지 못하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이 반짝거리는 모습을 보고 아들에게 무슨 변화가 있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단어 그 히라가나 50 문자를 모음 5개 아이우에오하고 자음 10개 써서 짚어주면서 글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를 짚을 때마다 눈을 껍벅껍벅거리면 그것을 받아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 그가 아름다운 시를 만들어 쓰기 시작해서 그 시들이 시집으로 나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는데 그 중에 말씀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면 말씀 한마디라도 내게 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한 말씀 한마디라도 내게 족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의 시를 또 소개합니다. 제목은 그렇지 않아입니다. 걷는 것은 나 혼자 그렇지 않아 나의 약함을 알고 계시는 주 예수가 이미 함께 계셔. 괴로워하는 건 나 혼자 그렇지 않아 나의 약함을 알고 계시는 주 예수가 이미 함께 계셔. 기도하는 건 나 혼자 그렇지 않아 나의 바람을 알고 계시는 주 예수가 함께 계셔. 미즈노 겐조는 이렇게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아름다운 시를 남겨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고 47살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전신 마비의 장애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희망이라는 꽃끈을 붙잡고 주님에 감사하고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 지나갑니다. 주님 부르시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린 저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이 시간에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복된 시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감사하고 더욱 주님을 찬양하고 더욱 주님을 잘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베풀고 주님의 일에 힘쓰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